안녕하십니까. 복현한의원장 수영석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한방 다이어트에 대해서 제가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처방 및 선식을 이용한 방법을 사용했던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몸무게 변화 추이를 쭉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원에서 하는 다이어트 처방은 기본적으로 한약, 브로스 선식, 그러니까 식사를 대체할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같이 복용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것은 운동이라는 부분은 일단은 빼고, 그리고 먹는 것과 한약을 가지고 다이어트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처방을 주로 하냐면 다이어트를 하시려고 하는 분이 오시면 다이어트 한약 기본 한제하고 선식 두통. 그래서 일주일간은 선식과 한약만 먹습니다. 그리고 2주가 되고 나면 한 끼는 식사를 하고, 그리고 선식을 먹고 한약을 먹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가 지나고 나면 다시 일주일간 선식과 한약만 먹고, 그리고 4주 차에 때는 다시 중간에 식사를 한 끼씩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달에 기본 목표가 4kg 정도 감량이고 두 번째 달 감량이 매나 2kg 그리고 세 번째 달 감량이 2kg. 그래서 총한 8kg 정도 감량을 하는 건데요. 기본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선식을 한 끼를 먹고 한약을 먹고 식사는 한 끼를 하는 걸로 한 달을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한끼 식사는 성식이고 두 끼를 식사를 하시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 가지고 식이를 최대한 섭취를 줄여가지고 하는 거고요. 한약은 기본적으로 이 마왕이라는 약물을 사용해서 체중 감소탕이라고 해집니다. 체감탕이라고 있는데 그 처방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는 거기에 율무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마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율무가 기본적으로 곱기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배가 고품을 조금은 줄여주는 것과 마왕을 이용해서 최대한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이런 처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의원에서 이제 적용을 할 때는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을 경험을 합니다. 경험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은 태음인이라도 저는 갈근이 맞는 열 태음인이라서 마왕을 섭취하게 를 되면 부작용이 있어서 저는 선식만 가지고 체중 조절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저도 똑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환자분하고 다는 것은 약물을 쓰지 않고 저는 오로지 선식만을 이용해서 체중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한테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제 경험 했는가 하고 해서 같이 지도를 했었는데요. 2006년 4월 21일 날 여기 인바디 했는 제 몸무게가 85.7kg입니다. 85.7kg고 체중은 85.7 골격량은 36.5, 체지방량은 21.8 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식만을 먹고, 그렇죠? 첫 주에는 선식만 먹고, 두 번째 주에는 한 끼를 선식 먹고, 세 번째에 다시 선식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나중에는 한 끼를 선식으로 먹은 게그한 1년 6개월 정도를 먹었었는데요. 음. 그 다음에 결과를 한번 보면 2006년 5월 25일입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요. 체중은 79.2 그리고 골격량은 35.6 체지방량이 17.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방식은 기본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대사 에너지 자체가 줄기 때문에 과격한 운동을 하면 내가 좀 지칩니다. 그래서 배가 고픈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동도 그냥 가볍게 걷기 정도만 공고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2006년 8월 4일, 4달이 지났죠. 4달이 지났을 때제 몸무게가 74.4하고, 골격량이 33.9, 체지방량이 14.3. 아, 지방량이 많이 줄었죠. 그리고, 2006년 10월 22일을 보면, 제 몸무게는 74.4, 골격량은 34.2, 체지미 지방량은 14.0, 이렇게. 몸무게가 75kg 미만으로, 일단은 한 10kg 정도 감량이 됐었고, 지방량이 생각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그래서 한 끼를, 선식을 계속을 먹었습니다. 한 1년 6개월 정도를 먹고, 제가 2008년 9월 26일날 인바디를 했는 걸 보면, 체중은 76.8, 골격량은 33.4에, 체지방은 17.9. 지방이 조금 늘었죠. 이렇게 해서 제가 한 4년 동안은 몸무게를 75, 76, 77을 유지를 했습니다. 선식을 먹은 건한 1년 6개월이고요. 한약은 먹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 경험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약물과 선식만으로 체중은 주는데, 근육량 자체가 조금이 빠졌고, 지방이 많이 줄긴 했습니다. 그런데 몸에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고, 내가 건강해진다라는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살이 빠져서 몸은 가볍긴 한데, 그리고 일상생활 하는데 아무런 뭐 몸이 가볍고, 이렇게 생활하는데 지장은 없는데, 내가 건강해진다라는 느낌은 별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선식 먹는 걸 그치고 하루 세 끼를 아주 나눠서 적게 먹고 해서 76에서 77을 유지를 한 3년 정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선식을 그만 먹고 먹는 거를 식이 섭취를 하고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다시 몸무게가 85kg 이상으로 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선식을 먹고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경험이 운동을 하지 않고서는 이 근육량 자체가 늘어나지 않고 내 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식이만 섭취를 줄인다고 해가지고 건강한 다이어트가 되기는 힘들겠구나. 단지 체중 감소가 일정 정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만족은 되는데 건강한 삶을 영위하지는 못한다. 한약을 먹었을 때이 마왕이라는 약물이 태음인한테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약을 소음인이라든지 소양인을 먹었을 때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아,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심계항진, 불면, 소음인들이 만약에 마왕이라는 약물을 먹었을 때는 훨씬 더 빨리 많이 체중이 감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잠을 잘못 자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정상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마왕이라는 약물을 소양인이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위상과다가 됩니다. 속이 쓰리고 위가 아프고 이런 부작용 그리고 탈모도 생기고 변비도 생기고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제가 그때 물론 뭐 저는 체질방을 쓰기 때문에 체질방을 겸해서 체감 선식하는 부분을 같이 운영을 했고요. 모든 사람한테 마왕을 들어간 그런 비만 처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상 이런 약물과 선식을 통한 체중 감량은 성공은 하지만 몸이 건강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결론을 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처방과 선식을 환자에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다이어트 처방도 태음인 같은 경우에 마음을 써도 크게 부작용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방을 하지만 다른 체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식이 섭취와 한약을 사용하는 이 방법은 체중 감량은 되지만 건강해지진 않는다. 운동을 반드시 곁들여야지만이 성공을 하고 건강해지는 거겠죠. 물론, 이런 선식과 한약과 그리고 운동을 처방을 하게 되면 먹는 것을 좀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섭취하는 칼로리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운동을 해버리고 나면 흙이 져버립니다. 흙이 져버리면 다시 폭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경험상으로는 만약에 선식이라든지 한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복용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면 먹는 것을 닭가슴살이라도 조금이라도 드시고 그리고 운동하는 것을 곁들이시면 좀더 건강한 다이어트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